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정말 중간에 아주 멋지게 이제 표현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시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문도 이제 순서 문제였었죠. 근데 기승 전결 순서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원문 순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구조의 글이었는데, 위치 문제를 이렇게 꽂을 수 있고요. 중간에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얘기했던 정말 멋지게 표현했던, 우리가 시계에 이렇게 얽매여 사는 그러한 모습, 그 문장을 이제 빈칸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보이네요. 자, 일단 초반부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발명은요, 어떤 기계적인, 우리가 요즘 쓰는 그런 이 기계적인 시계의 발명은 was influenced by monks. 자, 이 스님들, 이제 monks는 스님이고,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사실은 이 수도원에 살고 있는 수도승들인데, 이제 이게 그 미국 개념에서는 예전에 이제 스님이란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의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스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뭐 수도사 정도 되겠죠. 수도승 정도. 이제 이분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lived in monasteries. 자, 이거 밑에 표표 치고 나왔죠. 수도원에 사시는 분들인데, 또 다시 또 이게 대신 또 그 수도원이 어떤 수도원이냐? were the examples. 뭔가의 어떤 사례, 본보기였던, 여기서 이제 예시보다는 사례, 본보기. 뭐의 사례와 본보기냐? 바로, order and routine. 뭔가 순서대로, 질서정연하게, 루틴대로 반복되는 삶을 사는, 이러한 하나의 표본이 되는 그런 이 수도원에 살고 계시는 어떤 수도원들, 수도승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도입부가 나오면서, 그럼 이건 기계적인 시계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먼저 옛날 정보들이 먼저 살짝 나옵니다. 갈게요. They had to keep accurate time. 자, 그들은요, had keep 유지해야 되는데 accurate time 정확한 시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자, so that 하게 된 뭐뭐하기 위해서죠. 자, 이 수도원이, 수도원의 배우들이 could be wrong, ring의 과거분 상태입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요. at a regular interval. 그렇죠. 규칙적인 인터벌로 땡, 땡. 그래서 진짜 한 시간마다, 뭐 아니면 정오, 뭐 6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to announce the 7 hours of the day. 아하. 하루에 한 7번 정도요. 알겠죠? Reserve for prayer. 이 prayer는 이제 어떤 이제 수도승들 얘기하는 거죠. 그 기도하시는 그 이 수도승들을 위해 이제 직역하면 예약되어 있는, 근데 이제 예약은 이란 표현 좀 그렇고 이게 뭔가 정해져 있는. 알겠죠? 정해진 그 7번의 시간을, 알겠죠? 알리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댕댕 하고 울려 퍼졌어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Early clock. 이때 early는 이른이 아니라 초창기, 초기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초기의 시계들은요, were nothing more than, 이 nothing more than은 한 단어로 그냥 only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고작해야, 직역하면 뭐 이상이 아니었다, 고작해야 a weight, 하나의 무게 달린 거 정도인데 tied to a rope, 로프에 하나 쭉 묶여있는 무거운 거 하나 쫙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로프냐면 wrapped around a revolving drum. 이 드럼, 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이게 이 드럼통 주변을 이게 revolving, 회전하고 있는, 감고 있는, 알겠죠? 이 주변으로 감겨 있는 이 줄에 달린 한의 무게에 불과했다고요. 그래서 time, 시간이란 게요, was determined, 결정되어졌는데 by watching the length of a weighted rope. 그러니까 이 무게가 달린, 무게가 딱 당겨져 있는 이 로프의 길이를 보는 것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선생님, 그림을 또 이렇게 다시 이게 여기에 이렇게 로프를 이렇게 다른 색깔로, 괴롭네요. 선생님 그림을 잘 그리면 좋겠는데, 감아놓아서 이게 길이가, 로프 길이가 요만큼 어느 정도 길이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1시냐 2시냐 3시냐 4시냐 뭐 이렇게 길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였다. 과거에는 이런 거였다고요. 근데 이게 이 글의 핵심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런 정도였는데, 자,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그 정도 그걸 딱 감아놓고 무게에 따라서 댕댕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도는, 그래서 큰 거기 줄 하나 달려있는 거 보면서 줄이 좀 요 정도 길이네, 그럼 셋인가 보다, 요런 식의 아주 간단한 것만 보다가 이 pendulum, 이게 이제 움직이는 추를 얘기하는데 이거 밑에 별표 치고 나왔죠. 근데 요건 좀 애매해요. 알아두는 걸 좀 권장합니다. 자, 이 추의 발견이요, 17세기에 led to widespread use of clocks. 자, 이 추에 의해서 이 시계에 이 널리, widespread, 널리 퍼진 사용을 이끌었고, 그리고 enormous public clock. 알겠죠? 이제 이 막대한, 이제 정말 엄청 많은 이런 공공시계들, 공용시계들이 쫙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결국 이거였던 겁니다. topic sentence.
형편 쫙 쳐주시고요. 아, 이 문장. 결국 마침내. keeping time.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지금 ing가 줍니다. turned into 뭐로 변했냐?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뭐로 변했냐? serving time. 시간에 뭔가 이렇게 내가 봉사를 하고 있고 시간을 지금 내가 대우하고 있고 그 시간에 매여 있는 시간을 지킨다는 게 시간에 매여 있는 것으로 변해 버렸다고요.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자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가 됐으니까 하게 된다. 그전에는 이 시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쭉 봐가지고 지금 때가 됐네. 그래 지금 해가 중천에 떴는데 배가 고프네. 밥을 먹자. 이건데 지금은 12시에 점심벨이 딱 울리면 점심 먹자. 배가 고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루 일과를 마쳤군. 이제 잠에 들자. 이게 아니라 9시네. 10시네. 자야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시간을 지킨다는 것이 이제 내가 시간에 봉사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시간에 얽매여 있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충 변 설명을 그 다음 문장에서 한 세 문장에 걸쳐서 해주네요. 사람들이 started to follow the mechanical time of clocks. 이 기계적인 시계장치, 이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Rather than 뭐 하는 것보다 their natural body time. 방금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 자연적인, 예를 들면 배꼽시계. 좀 옛날 표현이지, 뭐 올드한 표현이지만. 예전에는 배꼽시계, 시계 안 보고도 지금 배가 고프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12시에, 1시에 정해진 시간대로 먹으니까 내 이 생체 시계보다 이 기계적인 시계장치를 따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 문장을 방금 이 앞문장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잡았던 이 문장을 밑줄 의미 문제로 물어봤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하고 물어봤을 때는 이 문장 내용을 쓰면 되는 거겠죠. 방금 6번 문장이 의미하는 게 거기 있는 7번 문장이 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또 다른 예시 볼게요. They ate. 사람들은요. At mealtime.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에 밥을 먹는데요. Rather than 뭐 하는 것보다 when they were hungry. 그들이 배고플 때라기보다. And 그리고요, went to bed. 또 이게 잠자리에 들어요. When it was a time.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자, 뭐라기보다? When they were sleepy. 사람들이 졸릴 때라기보다. 이제 좀 이해됐죠. 그러면서, even, 심지어, 전기 가는 물이나, 이 패션들이요, became eerily. 자, 여기서 문법 어휘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하나 조심하세요. 우리가 명사에 ly가 붙으면 우리 제자님들 형용사입니다. 주의하세요. 부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ear 하게 되면 해잖아요. 해, 년 이거죠. 그럼 yearly 하게 되면 연간으로라는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friend 친구잖아요. 친구 명사죠. 여기다 ly 붙으면 friendly 친근한이라는 형용사. 알겠죠? 주의하세요. 형용사에 ly가 붙어야 부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become은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형용사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기 간행물이나 아니면 패션이라는 것이 연간으로 돈다고요. 어떤 실제로 유행이 아니라 이 1년 해가 됐으니까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무슨 간행물이 나오는 거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The world, 세상이 이렇게 또 바꿔 쓰겠네. 아, 멋지네요. 멋지네요. 이 부분도. Become orderly. 자, 여기서도 order라는 명사에다가 ly, 질서 정연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Become 이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이렇게 써 준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질서 정연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얽매여 살고 있다. 시간이 때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떤 유행이 와서 어떤 유행이 오는 게 아니라 여름이 됐으니까 가을이 됐으니까 1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식의 관점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요지의 글이었어요. 가운데 그 주제문으로 나왔던 표현이 아주 멋졌네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됐죠?